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무안에서 온 김미영입니다. 아, 무안에서 오셨네. 돈 뭐 무안하게 이렇게 막 들고 오셨어. 무안에서 이건... 생산한 가공식품을 갖고 왔어요. 야, 이런 그 우리의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네. 먹기 쉽게 네. 아, 생산이 되고 정남 중에서도 무안에서 오셨군요. 네. 무안 군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방송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무안군. 안녕하세요 무안군. 여러분. 갑자기 시간 걸려 있어. 아 엔지 같아. 엔지 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큐. 안녕하세요 무안군 시민들 아닌데. 아니 무안. 아니 잠깐만요. 무안군이면 군민이요. 군민이면 시민이고. 이 간단한 문제를 엔질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떨지 말고. 자, 무한 국민 여러분 큐. 안녕하세요 무한 국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나 TV 잘 나왔다고. 아, 저 TV 나왔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 정말로 MC가 하나 같겠지만 하나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내가 나도 MC가 죽었어 지금. 죽겠어라 지금. 나도 죽겠어. 그래서 사투리 별로 안 쓰시네. 저 사투리 안 써요 원래. 어 사투리 안 써요? 지금 쓰는 게 사투리인데? 아니 그냥 말인데. 그냥 말이에요? 아 예예. 예. 겁나게 떨린 결론은 해. 뭐라 겁나게 뭐라고? 겁나게 떨리다고. 어, 겁나게 떨리 그게 사투리요. 아 그래요? 어, 겁나게 몰라. 떨려 보라. 겁나게 떨려. 이런 대화가 안 되면은 그 있잖아 왜 쓰는 단어 하나 있잖아. 거시기. 어, 거시기. 예, 예. 여러분들이 거시기에서 거시기 해줍시다. 얻는 후고 나 우리 집에 가야 돼. 알겠죠? 너무 늦었다. MC가 얘기를 가만히 있어 보시오. 얘기 못 한다면 말만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시기 연계. 여러분들이 거시기로 거시기 해줍시다. 예? 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거시겠다.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안녕하세요. 예. 예. 떨린다면서 할 건 다 하고 하시네. 노업이 미래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온 구지석 김성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미래다. 정말 두 분은 지금 직접 농업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어떤 작품을 하고 계세요? 저는 수도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작 하고 있습니다. 그 고구마랑 콩 같은 거. 여기는 소. 쌀. 아 쌀. 아 쌀. 아 이거 직접 지은 쌀인가요? 네, 저희 김제에서 직접 이제 지은 쌀이고요. 아. 그 대한민국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땅은 이제 김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 김제에서 이제 좋은 기후 조건과 또 이제 좋은 기술과
어우러져가지고 나온 게 이제 김제 쌀입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 김종국이 혼자 다 가져가는 거 이거 안 가져갑니다. 절대로. 이거 굉장히. 아니, 저희가요 이거 이번에 예.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예. 이렇게 신나게 같이 놀아주시면 예. 제가 끝나고 이거를 눈에 딱 띄는 한 분한테 이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같이 놀아주실 거죠? 예! 여러분 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노래할 때 춤을 가장 잘 추는 분에게 제가 들고 있다가 드리랍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박군의 한 잔으로 건배사 올리겠습니다. 가장 무용을 잘하시는 분에게 이 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 잔에. 가자. 달려.